저는 33회 예비 합격생인 17살 김관입니다. (1월) 초에 등록을 해서 학교 끝나고 10개월간 야간반 수업을 들으면서 10개월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시험 결과는 1차 평균이 62.5, 2차 평균이 63.3으로 동차 예비 합격을 했습니다. 시험을 보는 데 좀 느낀 점은 1차를 볼 때 이게 중개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떨려서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원장님이 주시는 그 요만한 사탕 있잖아요. 그 사탕을 먹고 이제 갑자기 문제들이 생각이 나서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느꼈을 때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 중상으로 제가 느낄 때는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. 특히 기출문제를 제가 엄청 많이 봤는데 그거를 많이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습니다. 특히 민법을 풀 때는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잖아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. 첫 번째, 일단은 학원에는 무조건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 하면 학원을 한 번 안 나오게 되면 다음날에 가기 싫은데 안 갈까?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. 그 생각을 버리시고 무조건 학원에 나오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교수님들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문제를 풀 때 내 생각대로 풀지 말고 교수님들이 전달하시는 해설 강의를 잘 들으면서 그 문제의 응용력을 기르셔야 합니다.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지문들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그 내용에 대해서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분석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이제는 단기간에 오행으로 되는 시험이 아니고 성실하게, 꾸준하게 개념을 이해하면서 회차별,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변형된 문제를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, 내년에는 이 단어와 숫자를 바꿔서 내겠다 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예측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학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특강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되고 혼자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돼서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교수님들이나 같은 수강생분들이나 같이 공부하면은 더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고 그래서 저는 특강을 듣는 거를 좋다고 생각합니다. 2023년 34회 대비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김포중앙 공인중개사학원으로 시작하세요. 지금까지 33회 공인중개사 예비 합격생 김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